이렇게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. 특별한 주차장에서 200m 왔습니다. 토암산 1.2km 새소리를 들으며 한번 등산을 계속 해보겠습니다. 잠깐 성화채화지 올라갔다가 가겠습니다. 길이 출영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. 2.8km입니다. 자, 토암산 300m 나왔습니다. 그런데 지금 비가 좀 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토암산 745m. 공주 토암산 국립공원 745m입니다. 한물산인데 비 보이지 않습니다. 비가 와서 한물산이 보였습니다. 주변 한물산 한물산 정상 석탈의왕 카당토입니다. 비가 오는 관계로 석굴암 주차장 쪽으로 하산하겠습니다. 안개가 짙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비가 와서 안개가 자욱하게 껴 있습니다. 엄청 운치 있습니다. 산이 주는 매력입니다. 지금 비가 와서 옷을 다 젖어야 되는데 흙이 비를 막아줘서 별로 비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. 올라가는 데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. 예전 오수산이나 광덕산 갔을 때 그런 분위기입니다. 비가 와서 토암산에서 700m 내려왔고 불국사 주차장 700m 남았습니다. 저 위에가 채화장입니다. 채화지에 올라가는 길입니다.